농장의 필수집. 손가락 안 잘려요? 비누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봐. 자, 오늘 팔 제초제야. 보안경 쓰래요, 보안경. 보안경 좋고? 네. 왜? 무서워요. 귀농을 왜 할 것 같아? 귀농 왜 하는 거야? 아, 얼굴에 나왔어! 얼굴에 눈이 나왔어! 오늘은 뭐 배워요? 여기 물 빨리 와. 정말 배관자가위라고 하는 농장의 필수지. 필수예요? 그럼 이거 또 이런 거 할 때마다 사람 부를래? 돈 벌려고 기농하는 거. 피 밸브라고 해서 이게 편해. 다른 공구가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우리 안 세. 여기서 문제. 여기서 이거나 이어야 될 거 아니야. 테이프. 테이프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될 거 같아? 얘가 이렇게 항상 이어져 있지? 네. 얘가 필요할 거 아니야. 피관. 한 요만큼 짜면 될 거 같아. 안 잘리는데? 일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자, 다시 피세요. 쭉. 쫙 덮여. 그렇지. 그래 넣어. 손가락 안 잘려요? 몇 번 바이젤 하듯이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어려워요. 어, 욕할 뻔했어. 진짜 욕해. 비누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봐. 아니에요. 적성에 안 맞는 거 같아. 아니야. 어, 왜 안 되지 진짜. 야 가위질도 못하면서 무슨 비누를 한다는 거야. 어, 왜 안 됐지? 지금은 되는데. 자 혜진 이거 해봐 이제. 잘 씹히게 잘라야 돼.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이게. 아 좋아. 우와. 아. 뭐 마스크 안 써도 돼. 안 죽어. 어? 너 장갑은 안 껴 그러면. 장갑 어딨죠? 장갑 껴. 왜 다음엔 아플 거라고 하셨어요? 이리 와, 이리 와. 자, 오늘 탈 제초제야. 파스타. 일단 물을 먼저 넣어야겠지? 이거 손이 보여. 이게 진짜 편해진 거야. 동력 분무기라고 전기 배터리지? 네. 배터리로 가는 거야. 여기 떠있잖아. 보안경 쓰래요, 보안경. 보안경도 줘? 네. 왜? 무서워요. 보여요, 지금? 이거 이제 이걸 등짐을 매야 되는데. 몇 키로예요? 뭐 20미터니까 20키로 이상은 하지 않겠어? 그걸 맨손으로... 걱정하지 마. 이걸 등에 매야 되는데 그냥 매면 무거우니까 내가 이걸 좀 올려줄게. 이 정도면 되겠지? 이제 껴. 책가방 매듯이. 내 책가방은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. 이렇게 매고 주고. 누굽니까? 자 이제 앞으로. 앞으로 가야지. 그래. 앞으로 가. 자 이제 가자. 쉬워 이제 너는. 양만 치면 되는 거야. 쉽지 않은 것 같은데. 다 그러고 하는 거야 원래. 이리로 넘어와야 돼.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불고 있어. 예. 그럼 등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치고 가면 돼. 예. 빨리 와. 어 잠시만요. 와! 자 열어. 여기 오른쪽 도야 임마 여기도 쳐야지. 저기 위에까지 다 쳐. 위에까지 등지고 바람을 등지라고. 꼼꼼하게 쳐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선웅님한테 혼날 거야. 힘들어? 살짝. 내가 엄청 편해진 거야 너는. 나는 처음 와 손으로 하는 거였어. 수동으로. 여름은 제초와의 전쟁이야. 여름은 등이 점점 뜨거워지는 건 착각일까요? 아니야 뜨거워지는 거 맞아. 지금 더워. 더 뜨거워지면 리튬이온 배터리라 폭발해. 조심해. 어차피 보험 다 들어왔잖아. 자 클로벌 죽여. 클로벌 안 돼요. 빨리 잡초야 나와. 그렇지. 그렇지. 낭만이 없어. 낭만은 무슨. 왜 시골은 낭만의 도시 아니었어요? 너 귀농을 왜 할 것 같아. 귀농 왜 하는 거야. 여기 편안하려고. 편안하기는 진짜 힐링. 돈 벌려고 귀농하는 거. 자 일로. 힐링 아니었어요? 무슨 힐링이야. 다 일이야 일. 와 개구리다. 개구리 엄청 많아. 근데 얘네들 이거 맞아도 돼요? 안 죽어? 얘는 풀만 죽이는 거야. 풀만. 아 그래요? 다행이다. 여기가 진짜 리틀 포레스트다. 식물 개 많아. 다리가 짧아서 안 올라가진다. 아 얼굴에 나왔어. 얼굴에 눈이 났다. 잠깐만. 어. 눈에 탔어.
안 죽어, 안 죽어. 다 썼네. 메고 일로 와. 끝. 고생했어. 아, 어깨 빠질 것 같아. 고생했어. 혜림이의 하루는 끝났네 이제. 그래도 오늘은 좀 잘한 것 같아요. 뭘 잘해? 제초제도 그렇고 아까 배관 작업도. 나 등 땀범벅이야? 어. 나 너무 더웠어.